안녕하십니까. 엑소옥트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7월 2일 날 오후 5시 27분경에 기이수도에서 지진이 났습니다. 최근에 계속 막가야 아마 이 기이반도에서 지진이 났었죠. 3.0이고, 지름이 100km입니다. 이 기이반도 쪽에서 계속해서 최근에 이 와카야마, 이 기이반도와 기이수도는 아무래도 이 중앙 구조선 단층대 영향을 받아가지고 도쿄를 치는 그 영향을 본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일본의 중앙 구조선 단층대가 계속해서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미야기현 앞바다 4.3 강진입니다. 지능이 깊이는 40km고요. 그 다음에 오늘 첫 번째 지진은 이제 아오모리현 동쪽 앞바다에서 3.7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USGS를 보시면요. 오늘 뉴질랜드에서 5.0의 강진이 있었습니다. 계속해가지고 지금 전 세계 지진 상황을 보시면요. 브레고리 쪽이 계속해서 요동을 치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보시면 특히 중미라든지 특히 알래스카 쪽으로 많은 지진들이, 군발 지진들이 계속해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날씨도 많이 더우시죠? 이제 내일 새벽부터 제주도, 그 다음에 오후에 이제 충청도라든지 영남, 호남, 그 다음에 저녁부터는 이제 전국적으로 비가 올 거고요. 그 다음에 모레에는 많은 양의 비가 올 것이 지금 예보돼 있습니다. 지금 글쎄요, 굉장히 대한민국에 좀 이번에는 좀 장마가 좀 늦게 오는 거죠. 늦게 오고 있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장마가 작년에 비교해서 그 20일 먼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속해서 제가 방송을 해드렸듯이 계속해서 이제 저기 산샤댐 이창 쪽이라든지 충칭, 후베이의 우한, 다음에 후난의 저기 어디죠? 장사, 뭐 그다음 계속해서 지금 비가 오고 있죠. 강풍도 많이 좀 몰아치고 있고요. 중국만이 아니고 지금 일본이라든지 일본에서 지금 비가 오고 있으면 일본도 지금 내일까지 비가 많이 내릴 거고요. 특히 도쿄도 이 간도 지역으로 많이 비가 오고 있습니다. 많은 피가 발생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유럽 쪽도 계속해가지고 스페인, 뭐 스위스, 독일, 영국, 런던이라든지 토네이도가 얼마 전에 영국, 런던은 크게 들이쳤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 유럽에 동유럽, 서유럽 다큰 폭우가 내리면서 우박과 함께 큰 피해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가 지금 이상 기후로 인해서 뭐 이런 것도 뭐 하나의 온난화의 영향이라 볼수 있겠죠. 이상 기후에 의해서 기상 재해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에 굉장히 좀뭐전 세계가 이 팬데믹 때문에 많이 좀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제 그 변이 바이러스가 오면서 새로운 어떠한 우리에게 그 위협을 좀 주고 있고요. 앞으로 좀잘그 해결되길 바라고. 저는 현재 글쎄 이제 그 대한민국의 정치가 굉장히 지금 현재 아무래도 좀 내년도 대선이 있으니까 좀 많이 혼란스러운 분위기인데,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 흔들지 말고 좀 안정된 마음을 편하게 하고서, 지금 이 팬데믹이 심해지니까 아무래도 좀 마스크를 좀더 쓰고, 그다음에 그 1차 그 백신 접종을 하셨다 하더라도 이제 가급적이면은 좀 조심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뭐 인도네시아든지 인도 뭐 굉장히 지금 영국이라든지 많이 이게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계속해서 델타 플러스 변이 몇까지 계속해서 좀 확산되고 있는 와중입니다. 대한민국도 역시 지금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죠. 그런 가운데, 글쎄 한번, 최근에 이 대한민국의 그 상황이 굉장히 좀 혼란스러우니까, 한번, 이, 오랜만에, 이제 이거는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이지만, 한번, 대한민국의 국은 관련돼가지고 한번, 오랜만에, 이건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저는 이걸 믿는 게 아닙니다. 이제 그, 과거에 제가, 이 동양 철학에 대해서 오랫동안 굉장히 오랜 시간을 공부했기 때문에 한번 보면은요.
이 남자분 같은 경우는 지금 경금일주입니다. 경금이죠. 경진일주. 강합니다. 그 다음에 자월이고요. 경제한 연생입니다. 그 다음에 이 편관이 좀 보이죠? 이걸 봤을 때는 재문하고는 관련이 좀 적다. 그리고 결혼하고도 그렇게 인연이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결혼을 했다면 지금 자월생이지 않습니까? 자월생이 지금 계사 갑오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을 했다면 했을 수는 있으나 그렇게 행복하지는 않을 수가 있다. 어려움이 많이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잠시만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 갑오대운인데요. 갑오대운인데 보시면은 자오충 하죠. 갑경충하고 있고요. 지금 이 갑경충 자오충 자진반합을 하고 있고 봤을 때 아무리 지금 자월생이 목화의 대운으로 흐르고 있다 하더라도 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 보이죠. 하지만 그 어려움이 본인에게 있어서 어떤 과거라면 이제 여길 얘기하겠죠. 기축대운 당시 이 당시 같이 어려움을 겪는 건 아닐 걸로 보이고 이제 어쨌든 간에 경인대운부터 좀 좋아졌을 텐데 지금 어쨌든 간에 사오미 대운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은 이겨낼 것 같으나 하지만 이 사주가 맞다면 본인이 원하는 건 이루기 어렵다고 봅니다. 본인이 원하는 것은 이루기 어렵다라고 봐야죠. 예, 그렇게 보입니다. 물론, 그게 본인이 맞습니다. 예, 이분은 정치하고는 좀 맞지 않는다. 지금 갑오대운에 있어서는. 네, 그렇죠. 갑오대운에서는 어렵다. 그래서 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예. 제 결론은 정치인으로서는 불가능하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대한민국의 어떤 정치 쪽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길을 갈 뿐이시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큰 어려움은 없겠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단지 정치인으로서는 실패할 것이다. 성공할 수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여자분 사진 하나를 보면은요. 이 생년월일이나 이런 것은 인터넷에 있는 거기 때문에 저도 잘 모릅니다. 단지 그냥 인터넷에 떠도는 이 생년월일이 맞다는 전제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아까 좀 전에 본 그분의 사주는 굉장히 available한 부분이 왜냐면은 그분이 지나온 인생을 봤을 때, 그 사주와 굉장히 좀 목이 없는 사주였는데 아까 굉장히 좀 유사하게 사오미 대운이라든지 임묘진 사오미, 굉장히 좀 현재 자오충이라든지 봤을 때 그분 본인의 사주 태어난 시까지
굉장히 맞을 그이 사주팔자가 태어난 시기까지 그분 것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굉장히 그분 사주로 거의 제 개인적으로 한90% 이상 그분 생년월일 어떻게 알았는지 그분 태어난 시까지 굉장히 그 비슷해 보입니다. 맞을 것 같아요, 자 사주가. 맞다면은 정치인으로서는 불가능하다. 예. 그리고 이 여자분을 보면 지금 보면은요. 지금 이 태어난 시는 잘 몰라요. 태어난 시는 지금 모릅니다. 이 시는 그냥 모르는 상태고, 이거 태어난 날도 인터넷에 지금 있는 거 지금 보는 겁니다. 정확한, 많이 맞다는 전제였습니다. 이 여자분을 보면은, 병신일주, 임자년 무신월의 병신일주, 편재죠? 병신, 재를 끼고 있는데, 편재, 식신, 무신, 편재. 이걸로 봤을 때, 이 신금으로 봤을 때, 이분 역시도 이 사주가 맞을 걸로 보입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굉장히 정확한 사주를 인터넷에 써네. 이게, 이분이 맞을 것 같아요. 이분의 최근에 들리는 얘기 들어왔어요. 이 편재, 재성이죠? 굉장히 좀, 병신일주 신금 무신일주 굉장히 좀 비슷해 보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비슷해 보이죠? 평관 정관 관이 두 개죠. 굉장히 좀 비슷해 보입니다. 관이 두 개인 것도 그렇고요. 굉장히 좋네요.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쁜 사주는 아닙니다. 이 사주는. 네, 단지 이제 칠살이 좀 이렇게 임자가 있다는 게 임수가 저게 조금 걸리는데 그거 말고는 굉장히 좋은 사주입니다. 예? 여자 사주로 봤을 때 태어난 신음을 좋은 사주로 좀 보여요, 지금. 그러면 대운을 보면은요. 지금 현재 개묘대운이죠. 개묘대운 정관의 정인. 그다음에 정재의 상관. 상관이 있네요. 올해 지금 보시면은 자축합하면서 이게 이 상관 경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수의 정관과 축토의 상관이 상관 경관하는데 말실수를 크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상관이 친다고 보여져. 근데 전 그리고 우선 봅시다. 우선은 정관. 정관의 정인. 보시면은 좋아요. 사실 사주가 나쁜 게 아닙니다. 단지 이제 이분한테 하나 제가 볼 때는 아쉬운 것은 이 평관 이거 하나 말고는 다 좋습니다. 사주가 굉장히 좋은 사주예요. 사주는 제가 봤을 때 평관. 편재가 양쪽으로 있는 건좀 그렇지만 어쨌든 괜찮아. 이 정도면 굉장히 좋은 사주, 식신상제 굉장히 좋은 사주입니다. 좋은 사주고요. 단지 이제 그 관이 두 개라는 거. 여러분 사주를 좀 아시는 분은 제가 무슨 얘기인지 아실 겁니다. 관이 두 개라는 얘기죠. 관은 남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좀 남자 관련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 남편복이 조금 좀뭐 없다는 것보다는 조금 그렇다라고 봐야죠. 예. 그렇고 이분의 사주에 봤을 때 남편이 약간 폭력적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한 명의 남자와만, 아마 이분 본인도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 사진 봤을 때. 당연히 한 명의 남자와만 인연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근데 제가 볼땐 그래요. 지금 내년에 이민년이죠? 편관. 2022년에 편관 편인인데, 편관의 편인인데, 내년에. 아무리 봐도
내년에 크게 썩 좋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이분의 사지 오행의 흐름이라든지 사주 자체는 굉장히 좋다고 봐야 됩니다. 굉장히 좋은 사주이기 때문에 어려움도 무난히 그 역시 과거처럼 했던 것은 이견을 충분히 사주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게 봤을 때는 본인 스스로가 먼저 기자회견을 했다는 것은 이 정도 사주의 그 분이 그런 액티브하게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은 그런 리액션을 제가 볼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분은 남편이 정치인이 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의 의견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어떤 이분이 일부러 그러한 기자회견을 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편과의 어떠한 의견 충돌이 있었겠죠? 그렇죠? 남편의 사주를 봤을 때는 아무래도 올해 어떤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분은 이제 그런 걸 컨트롤하고 싶고 그래서 막고자 하는 의미에서 그런 액티브한 행동을 한 거죠. 실수가 아니라 일부러 그러한 기자회견을 해서 우리가 이쯤에서 그만둬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갈 길이 아닙니다. 라는 액션을 취한 겁니다. 액션을. 그리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분이 그런 사주를 놓고 봤을 때 그러한 실수를 할 분으로는 안 보입니다. 이 정도 사주의 사람이 굉장히 머리가 총명해 보이고 굉장히 좀 이렇게 총명해 보이고 굉장히 반듯한 분인데 말 실수를 이렇게 하실 분으로 안 보입니다. 말 실수를 했다는 거는 고의적으로 우리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말자. 그 길은 우리가 갈 길이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액션을 취한 거고 거기에 대해서 서로 간의 합일점을 보기는 거기에 대해서 그 신축 자축합 경신 이민 거기에 대해서 좌우충 거기에 대해서 그 남편분은 밀고 나갈 확률이 높다. 부인의 말을 안 듣고 나는 내 길을 가겠다라고 해서 쭉 뻗어나갈 확률이 높고 그렇죠. 하지만 그 대업을 이룰 수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 얘기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십시오.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이 지금 사주 팔자 얘기는 그냥 어느 제가 알고 계시는 어떤 분의 사주 팔자지 무슨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분들의 사주가 아니면 제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개인적인 지인들의 사주를 한번 왜 그럼 이 사주를 지금 풀어봤냐는 것은 전 물론 크리스찬이지만 한번 대한민국이 어떠한 그러한 국운과 연관성을 봐서 한번 제 지인의 사진 한번 본 겁니다. 이건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과의 그런 사람,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도 역시 한결 듣고 한결로 해주십시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